이번 순간만큼은 좀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예선 인터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소율아, 잘할 수 있어. 화이팅! 내 존재 가치가 귀신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도 됐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즐기고 싶습니다. 화이팅! 케이킨 찌아요. 아자 아자 화이팅! 케이킨 화이팅! 화이팅! 본선에서 만나요. 우리 꼭 만나요. 화이팅!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 생에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게 되는 날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. 신데렐라가 호박마차에 탄 기분이에요. 꽃 촬영하러 왔는데요.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. 근데 왔는데 역시 우먼센스 모든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다들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. 나는 오로지 나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에 너무 행복했고요.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날들을 직접 매일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요.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케이킨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춤을 안 춰봤을 거예요. 40년 만에 처음 알았고요. 정말 살면서 저보다 몸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제가 꼴찌는 아니에요. 제 밑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. 집에서 맨날 화장도 안 하고 애기 보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주말마다 연습실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이거 잘할 수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되게 열심히 좀 연습하고 좀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생기고 저도 좀 외향적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.